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옥중 자필편지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박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첫 공개 메시지로 자필편지는 A4용지 4쪽 분량이었습니다. 먼저 박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는 국민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보수를 향해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